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트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CS 베어링이요. CS 베어링고요. 네, 배수가는 11,000원이고요. 네. 시중은 40%인데. 네, 힘들죠? 예. 네, 힘들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죠? 일단 CS 베어링이라고 하는 요 기업을 지금 저게 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요. 돌파하지 않으면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한 9,000원대까지나 8,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릴 수는, 그러니까 약간 동전의 앞뒷 면과 같은 거예요. 앞 던져가지고 앞이 나오면은 아싸 좋다, 뒤가 나오면 아이고 안 좋다 할수 있는 그런 어정쩡한 반반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매매할 때는 빨리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신 분들이 매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요. 자리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손절할 각오가 돼야 되는데 안 됐으면 강제로라도 손절할 각오를 하세요. 언제냐면은 지금 이 종목을 11,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11,000원이 무너지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손절도 아니고 본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11,000원 무너지면은 그냥 본전에서 그냥 다 매도하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산다 생각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올라갔을 때 다시 산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최근에 지수도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사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사면 되고, 올라갔다 내려가면 올라갔다 내려간 대로 사면 되니까 제발 여기서 어정쩡할 때 들어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지수를 보면서도 이야기했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하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하면 되고, 올라갔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게 모든 매매의 근원이에요. 모든 매매, 모든 차트 매매를 하면서 모든 주식의 거의 근본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건데도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 올라가는 걸 맞춰줘, 내려가는 걸 맞춰줘라고 하거든요.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올라간다고 말해놓고 맞으면 내가 맞았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내려간다고 말해놓고 내려가면은 내가 맞았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 맞춰서 보고 대응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은 홀딩, 내려가면 거기 맞춰가지고 팔고 나와서 밑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크게 물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11,000원이 무너지면은 내려가는가 보다 하고 팔면 돼요. 팔았는데 올라가면 아이고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다시 사면 돼요. 거기서 샀는데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가 보다 하고 팔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간결하게 매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되게 싫다면은 이런 자리 매매하지 마시고, 방금 상담했던 앞 종목들 있잖아요. 방금 뭐 휴원스부터 한국약품까지 얼마나 잘 샀습니까? 싸게. 그런 자리는 내려가는가 보다 하고 팔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자리와 그냥 샀을 때 간결하게 빨리빨리 살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고가 매매, 사고 팔고를 빨리 잘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아닌가 보다 싶으면 빨리 나올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1,000원에 대한 손절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튀어 오르면 13,000원 이상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길 바라고, 내려가면은 11,000원에 정리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자리가 좀 힘들면은 아까 봤던 상담처럼 저점에서 돈잘 버는데 그냥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을 사시는 게 어떨까요? 좀더 네, 감을 그거 이제 잘 참아라.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잘 못할 것 같네요. 지금도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1,000원에 손절, 본전, 그리고 13,000원까지 올라가면은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